스승님 법문 중에 일하는 사람이 컵을 만드는데 돈을 벌러 오느냐 일을 하러 오느냐 이러한 법문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컵을 사용할 사람을 생각을 하면서 만드는가 하고 오늘 시간을 채워서 월급을 받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의 계류가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 사람이 실제 거의 없어요. 없을 수밖에 없죠. 돈 벌려고 들어오지. 제가 조금 전에 이 녹차를 따면서도 제가 한 개 더 따고 왔는데 아, 예. 네, 그런 생각을 이제 하면서 점점 앞으로 기업하기 어려워져 갑니다. 이제 중대재해법이 요번 정부에서 좀 손을 본다 이라는데 그걸 또 반대하는 민노총의 대목을 그저께 있었습니다. 이제 저런 법이 하나 생기면은 우리 같은 이제 중소기업들이 어렵습니다. 그 대기업에서 어떤 제재를 받으면은 이내 중소기업으로 내려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거기 가서 공사를 하고 뭐 납품을 하고 돈을 벌어야 되는데 결국 중대재해법 저런 것이 이제 발효가 되면은 결국은 노동자가 어렵습니다. 근데 우선에는 뭐 기업 총수나 이 사장이 제패 들어가면은 기본적으로는 시원할지 모르겠지만은 그게 대가는 노동자가 결국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그 사회교육, 제도권 안에서의 교육이 지식 전달만 목적이 아니고 인성교육, 그러니까 아까 이게 이제 회사에 취직을 하면 내가 이 회사에 무엇을 기여를 해야 될 것인가? 왜 내가 이거를 만들어야 되는가? 일을 시작할 때 그 끝을 알고, 그러니까 컵을 만들면은 컵을 사용하는 최종 고객을 생각을 하면서 만들면 아주 그 품질이 좋아지거든요. 그런데 사장은 아무리 교육해도 효과가 안 납니다. 근데 사회교육이 그리 돼서 인성이 그리 돼가지고 이제 취직을 하게 되면 그거는 효과가 엄청나리라고 보거든요. 엄청나죠. 예. 그래서 뭐 전 세계가 다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러한 기본 교육이 제도권 안에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을 좀 바꿀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이 있을런지 있죠. 예. 내한테 물으면 있죠. 우리는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잘못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모르니까 그렇게 해요. 인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간이 성장을 해가고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이렇게 역사적으로 내려온 수천 년 동안 한 말이 있어요. 조금 잘못하면 야 인간아. 이랬거든요. 야 인간아. 언제 사람 될래? 우리는 지금 몇천 년 동안 사람 되기 위해서 윤회하면서 우리를 진화시키고 발전해온 거예요. 그 중에서도 최고 발전돼 갖고 있는 게 해동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이제 해동 대한민국 사람들이 인류에서 희생 속에 이룬 문화와 지식을 전부 다 이 해동 대한민국 사람한테 다 보내줬어요. 조선으로 살 때는 안 보내줬는데 해동 대한민국 국호를 딱 받자마자 일로 다 보냅니다. 조선은 우리나라 내 나라가 아니에요. 근데 대한민국은 내 나라거든요. 이거 국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대한민국은 국민의 나라입니다. 조선은 국민의 나라가 아니에요. 응? 국민의 나라라는 것은 이제는 책임도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나라 주인이기 때문에 내 하나하나가 의무 또한 알아야 되는 이런 걸 보고 교육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떤 회사에 들어갔으면 회사에 지금 내가 무엇 때문에 왔는지는 알고 가야 돼요. 근데 그런 교육이 없어요. 이게 사회교육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학교의 제도권 교육은 전부 다 이 지식을 담아, 그러니까 이게 사회 살아나가는 기본적인 이 지식을 가르치는데요. 기본 지식은 얼마큼 가르치냐? 기초를 가르쳐서 30%짜리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학교 제도권에서 교육을 받아가지고 이제 나와요. 사회. 그러면 사회 나오면 이제 2차적인 사회 교육을 받아로 나오는데 이 교육의 근본이 없어요. 그렇게 가르칠 사람이 없는 거죠.
이 사회교육이 우리가 필요한 진짜 교육이 사회교육인데 사회교육을 바르게 받기 위해서 기초교육을 받고 나온 거예요. 현장에 투입이 되면 현장 실습 속에서 우리가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게 사회교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교육이 지금 깜깜하게 안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어떻게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는지를 이런 교육을 받아가면서 우리 사회에 접근을 했어야 되고, 왜 사회에 들어오니까 사회 실질적인 일이 현장에서 일어나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일어나는지 이 근본적인 교육을 받으니 그것이 평생대학이라고 하든지 평생교육 해가지고 이 사회에 한번 놀랐고 한 적도 있어요. 근데 평생교육이 얼마나 좋은 건지를 모르고 여기에다 평생교육하니까 니고 내고 막 나도 체리 가지고 돈 벌어 몰랐고만 나왔지. 그래 놓으니까 거기 평생교육을 갖다가 엄청나게 많이 사회에다가 열어줬어요. 그러면서 대학에도 평생교육 다 들어앉았어 지금. 그리고 거기서 뭘 아르키려고 했느냐면 감 깎기, 또 미용 기술 아르키기, 요리 강서, 뭐 기타 배우기. 이걸 평생교육이라고 하니까 그거는 학원 가서 해도 되고 뭐 인터넷에서 배워도 되는 시대예요. 그런 거를 놓고 학생을 모으려고 되니까 정부에서 보조를 얼마 해준다 하니 그거 따먹으려고 지금. 이래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게 싹 없어졌네. 그런 거 배우러 누가 가? 정부에서 보조금 주니까 네가 차린 거지. 내를 꼬시갖고 자꾸 이렇게 했는데 몇 번 가보니까 여기서 배울 게 아니거든. 이렇게 사람이 안 오니까 정부에서 보조금도 못 받아. 이래가 다 없어진 거예요. 근데 대학에는 이게 다 살아있어요. 근데 여기에 학생이 없어. 근데 그 과는 다 있거든요, 지금 이래. 부설로 해가지고, 전부 다 건물까지 다 지놓고 텅텅 비어 안 써. 보조금 다 받았으니까 지났지. 이건 사람이 안 오니까 못 가르치지. 지금 이 판인 거거든요. 평생교육, 이것이 프로그램이 바르게 나왔으면 이것이 사회교육이에요. 인성교육이자 사회교육. 이것을 프로그램을 제대로 가져와서 지금이라도 하면 군웅같이 몰려옵니다. 우리가 진짜 배울 게 있는데 사람이 안 간다고? 대한민국 국민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홍이 인간 지도자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진짜로 배울 거를 거기에서 한다 소문만 들으면 누구든지 가고 싶어요. 그게 지금 정법 교육에서 표가 나는 거예요. 우리 그 정법 이렇게 물어갖고 질문해갖고 이걸 풀어주는데 잡으는 사람 있냐고? 없어요. 뭐 혹시 뭐 2, 3일 못 자갖고 쇠가 빠지다가 왔으면 잡을까? 잡으는 사람 없어. 내한테 강의시킬 때는 말이죠. 꼭 언제 하느냐면 1시쯤. 교수들이 최고 두 배로 돈을 줄 테니까 해달라 해도 안 하는 시간. 꼬박꼬박 잡으는 시간이에요, 그때가. 밥 먹고 바로 앉으면 잡으는 시간. 이래서 교수들도 두 배, 세 배 돈을 줘도 그 시간은 강의 안 하려고 그래요. 요런 시간에 선생님은 딱 앉거든. 요, 전부 다 눈에 초롱초롱 해야 듣는다고, 이게. 이제 요는 내 자랑 같지만 조금 했고. 뭐 물었는데 일로 갔노? 근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우리는 활동이에요. 활동이지 일한다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우리가 기업이라는 곳하고 우리 중소기업 또 우리가 사회 이게 자영업 뭐 이런 데 접근을 해 갖고 투입이 되잖아요. 여기는 사회 학교예요. 이건 사회 학교지 일터가 아니라니까. 세계는 전부 다 이 지구촌에서는 일터인 줄 알고 가서 벌어갖고 먹고 살기 위해 살았다라고 하지만 이것이 해동 대한민국으로 이게 포지션이 넘어와가지고 우리가 10년, 20년 하면서 이거는 일이 아니고 이거는 뭐라고 설명을 할 거냐 이 포지션을 잡아야 되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활동하면서 무엇을 여기서 배우고 성장을 하느냐. 이건 사회 큰 학교거든요.